헬로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강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예 어... 예고해드렸는데 네. 예, 또 가슴 아픈 사연 준비해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여군 공군 사건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예. 이제 네이버 직원 한 분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그리고 과도한 업무 압박 이걸로 음.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지금 IT 업계 전반을 흔드는 분위기인데요. 네. IT 공룡 네이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거 청년들한테 선망의 직장인데 그렇습니다. 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네이버가 더 이상 벤처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이제 거대 그룹. 사가 된 상황인데 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내부적 문제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일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한 게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이거 군용 그렇습니다. 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이 사건 관련해서 올라온 글들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단어가 이건데요 네. 자살한 그분 A씨를 향해서 군에서 일명 군기를 잡는다면서 행해지는 그 얼차려를 받는 것처럼 네. 몰아세우고 폭언을 퍼붓고 혼자 해결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를 떠안겨서 압박을 주고 예. 이런 행위가 2019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임원 B씨가 입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벌써 2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얘기데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들을 두고 보통은 이제 고연봉을 받을 수 있고 사내 복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제공된다 그래서 이제 일명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의 직장이었던 셈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결국 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몰아붙였던 직장 내 괴롭힘과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 이게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I.T. 업계 이런 직장들이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네.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괴롭힌 상사 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일단 이 이제 지목된 사람 네이버가 1일 어, 지난 1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 사내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비책임 리더 임원급 인사입니다. 비책임 리더와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 COO라고 하는데, 네. 관리 책임 분야에서는 최고위의 임원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 이두 사람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바로 이를 수용을 해가지고 일단 직무는 정지가 된 상태인데, 네. 이게 끝이냐라는 이제 회사 내부의 불만들이 이제 당연히 잇따라서 나오고 있고 음. 회사 측에서는 아마 이제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회사 내부에서는 뒷북 대응이다라는 음. 비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지금 직접 괴롭힘을 가한 사람만 직무 정지를 당한 게 아니고 네. 그 상급자인 최고 운영 책임자가 같이 직무를 당했다. 예.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게 왜 그랬느냐가 문제인 건데. 글쎄,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운영 책임자까지도 같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제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음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원래 최인혁 COO한테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 고인에 대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CEO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내부, 네이버의 그 노조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네. 2019년 5월, 그러니까 문제의 그 임원이 네이버의 임원으로 들어온 그 직후에 이미 음. 고인이 되신 분을 포함해가지고 해당 임원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최인혁 CEO를 찾아가가지고 예. 이 임원이 문제가 많으니까 음. 도저히 같이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예. 묵살됐다고 하고요. 예. 그 뒤로도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인사조치가 안 되니까 그 뒤에 많은 직원들이 못 견디고 퇴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같은 큰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왜 퇴사를 하는지 어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퇴사 면담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그 임원이 문제가 많다. 라는 어.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때라도 이제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예. 그리고 불과 2개월 전에도 어 해당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당 임원이 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퇴사했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부에서 전해드린 그 군대 이중사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군대 문제인가 이렇게 아까 그 권인숙 의원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군대 문제를 초월했네요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네이버 그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 심지어 상급자가 그걸 뭉겠다라는 지금 혐의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제 잡은 것이 신들의 직장입니다. 네. 이버 같은 직, 좋은 직장을 보통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음. 신이나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장이자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오히려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어, 회사 직원들 모두를 신처럼 떠받드는 직장이 아니고, 일부 신들을 위한, 음. 예, 그런, 직장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 어, 실제 회부 회사 내부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일부 경영진한테 권력이 아주 집중돼 있고 응. 안에서는 위계가 굉장히 뚜렷한 조직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주로 특히 뭐를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되느냐 학연 응. 또는 기존의 다른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 응.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후배 어, 특히 자기랑 가까운 후배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어떤 조직 문화. 예. 그래서 핵심 집단이 따로 형성이 되고, uh -huh. 그 이너서클 안에서만 권력이 계속 집중이 되고, 예. 자기들끼리만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번에 그 최인혁 C.O.O.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 그 B 임원을 어,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징계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데려온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정이 잘안 되고 견제가 안 된다 이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좀 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문화가 저기 능력 위주 그렇습니다. 어? 그 선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인데 특히 IT 업계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좀 뜻밖이네. 오히려 진짜. 내부를 보니까 더안 그랬다는 겁니다. <laughs> 예. 실제 이번 문제가 된그 문제의 비 임원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네이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넷마블로 이직을 했는데 예. 그 이직한 넷마블 내에서도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업계가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소문이 음. 쉽게 나는데 그걸 가지고도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 임원을 다시 네이버로 당겨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음. 임원직으로 요직에 배치한다고 하니까 이미 어 재입사를 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요 여러 번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 신호 내외부의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상위 직급의 조직장들이 직원 평가를 통해서 연봉이나 스톡옵션이나 승진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쉽게 저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음. 이직을 하려고 해도 이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IT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하. 평판 조회를 했을 때그 어, 자기 상사한테 평판 조회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쁜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음.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 지회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의 화학섬유 식품노조가 어, 여론조사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IT 게임 업계의 노동자들의 47.4%가 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거의 절반입니다. 답변. 절반 정도가? 예.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이걸 경험한 사람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이 82.5% 네. 거의 대부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음. 그동안 자유롭고 개방적인 IT 회사라는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현실이 다르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제 이제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분들, 이제 좀 어, 통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넷마블 같은 IT 공룡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예. 마음은 아직도 어린애 같다 라는 아...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 조직 문화 같은 데서 시스템을 덩치에 맞게 갖춰 왔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 하고 지금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내부 지적입니다. 네, 얼마든지 좋은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과거로 지향적인 행태 보이는 것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네이버 말고 다른 회사들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제 시스템을 거론하고 싶은 이유가 그건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같은 대형 IT 업체인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직원이 이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인 이 블라인드에다가 네. 유서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직원 내부 평가 문제를 호소를 했었는데 어.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서 카카오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해 봤더니. 예. 어... 여섯 개 항목을 위반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등인데 예.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거나 음흠. 근무시간 위반이죠. 예. 어,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거나 음흠. 일부 직원에게 연장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 퇴직 직원한테 연장 근무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음흠.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 를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 비단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기업들에서 만약에 노동청 조사를 하게 된다면 나올 것 같은 문제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 사회가 첨단을 달리는 IT 기업들한테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음. 그냥 다른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예. 아주 평범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다라는 거고. 어. 아니 그게 똑같이 그 IT 기업들하고 기존 회사들하고 기존 대기업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면 그걸 어허. 과연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줘가면서 지원할 이유가 있는 거냐.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래서 혁신 기업을 내세운 IT 기업들이라면 자기들의 사업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법을 지키고 노동 환경을 최적화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이 저하되면 그 자체가 경쟁력 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혁신의 성과를 오히려 잠식한다는 거 그렇죠. 이제 기업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